여러분의 후원 참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통화당 5,000원이 후원되는 ARS 060-800-3355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이 방송포교의 주인공입니다. 좋은 음악과 휴식이 있는 BTN 라디오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다인다색 일부가 방송됩니다. BTN 라디오.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1위가 독서, 2위가 음악 감상, 3위가 커피 마시기, 4위는 산책, 5위는 게임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조사한 것이었는데요.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바로 머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서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스트레스로 조금 힘드셨나요? 그렇다면 주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오늘과 주말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며 2월 16일 다인다색 지금 시작합니다. 말야 속을 살찌면
네, 부처님의 법과 함께하는 금요일 불금에 다인 다색. 안녕하세요, 일각입니다. 오늘 오프닝 곡은 체리필터가 부른 해피데이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 노래 듣는데 어디서 또 이런 거를 찾으셨는지.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들으면 아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 이 노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신나게 오늘 오랜만에 또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프닝 이야기. 머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택한 것을 행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금요일과 주말을 보내자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저도 엊그저께 지인을 만났는데 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만나서 당연히 근황을 묻죠, 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먹고 사는 자녀들 육아하고 키우는 거에 비해서 스님들이 그런 부담이 없다 보니까 부러움 내지 뭐 그런 하소연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리가 이성적 판단에만 많이 치우쳐져 있는 일상을 살고 있구나. 스님이 나도 그런데 저기 세속에서 열심히 바쁘게 사는 저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프닝 글을 읽은 것 같아요.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인 거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금요일만큼은 그러라고 주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틀 다 토요일 요일 다 쉬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라도 잠시라도 다음 한 주를 또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또 리프레시하는 주말, 그리고 금요일 또 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미사 나눠볼게요. 누가 먼저 오셨을까요? 광명심님께서, 오늘은 제 마음이 그래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프네요. 아이고, 왜 그러시죠? 신랑과 말다툼을 하고 나면 꼭 이래요. 시작은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 보험해지 만급금이 없다고 했던가? 그래서 제가 보장형이어서 그럴걸? 했더니 대뜸 보험해지해! 라고 했어요. 명령어처럼만 들리던 그 말에 그만 욱해서 우다다다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100세까지 보장되도록 해둔 거라 그냥 두고 싶다고 했더니 저를 비난합니다. 아이고. 불통의 답답함에 속이 상하네요. 왜 제가 하는 말마다 아니다라는 부정만 들어야 하는 건지, 정말 제 생각, 제 결정은 다 잘못된 건지 속이 상했어요. 무엇보다 또 아이들 앞에서 서로 언성을 높인 게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참으려다 참아지지가 않아서 어제는 제가 이렇게 버럭댔어요. 내가 로봇이요? 명령만 하면 실행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싫으면 당신이 해지해. 나랑 아이들 건 내가 감당할 거니까 라고요. 이게 정답은 아닌 게 확실한데 돌이켜봐도 어찌해야 했을까 모르겠네요.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완벽하지 못했다. 그때 그까지 생각 못했다. 사실 저도 지금 아침 인사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난 주말에 저도 우리 저기 오랜만에 우리 보살님과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핵심은 그거죠. 어떤 뭐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만 좀 하세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만 좀 하세요 해도 우리 보살님은 다 그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불통. 근데 그 마음도 지나고 나면 그러잖아요. 그 마음도 이해가고 잔소리하는 마음도 이해가고 또 불편해서 하소연하는 내 마음도 이해가고. 근데 우리는 거의 가족과 같은 상황이고 20년 가까이를 보고 살아왔고, 나이는 30, 40살 차이가 나지만 각자 입장이 있는데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우리 저기 광명심님의 불편한 마음에 대한 해소는 2시간 동안 또 들으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십니다. 이미 광명심님은 다 잘못한 게 없으시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아시잖아요. 아셔서 이렇게 길게 쓰셨잖아요. 이런 아침 인사도 처음입니다. 아무튼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 다음 분 볼게요. 이보연님께서, 스님 날씨가 포근한 예쁜 날씨입니다. 입춘이 지나서인지 확연히 다르네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나날들입니다. 스님 기침은 괜찮으신지요? 법체 잘 챙기시길 기원합니다. 완전히 낫진 않았는데 많이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 공기가 차서 그런 거예요. 공기가.
공기 탓입니다. 공기 탓. 포근한 예쁜 날씨 맞습니다. 예.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눈비가 좀 섞여서 왔는데 서울 경기권에는 그래도 금방 또 포근해졌던 것 같아요. 정진행님께서 스님 새벽 어둠을 뚫고 방송국 오시기가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저희들도 지금 아들 졸업식 올라간다고 이동 중입니다. 스님 어제 상원사 월정사 다녀왔는데요. 흰눈이 펑펑 내려 상원사의 설경 보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20대 때 엄마랑 함께 가보았던 상원사였기에 더 감회가 새로웠어요. 친정엄마가 무척 그리웠답니다. 하얀 눈이 내리며 쌓인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월정사 전나무 숲길도 모두 눈 세상이었어요. 부산은 눈을 잘 못 봐서요. 더 감탄했습니다. 아, 뭐 새벽에 잘 왔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요. 아이고 상원사 갔다 오셨군요. 상원사 거기가 저도 사실은 거기서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스님들에게는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저기에서 선방에서 참선을 한철 살아보리라라는 로망을 가지는 곳이 오대산 월정사의 이제 그런 뭐 중대 상대 뭐 이런 곳인데요. 그러셨군요. 아무튼 지금 거기에 이제 눈이 왔으니까 또 가셔가지고 또 좋은 풍경을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봄이 되었죠. 예, 봄을 잘 맞이하시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진님께서 스님 설 지나고 뵈니 더 반갑습니다. 다시 만난 오늘도 차분하니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를 흥얼거리며 도반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설 지나고 나니 더 반갑나요? 설에 바쁘셨나요? 저는 설에 바빴습니다.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스님들도 설이 제일 바쁘다고. 예, 맞습니다. 초파일보다 더 바쁩니다. 윷놀이 끝나고 10시에 끝났습니다. 밤 10시에. 이예피님께서 아, 이게 어쨌든 그만 할게요. 아니, 그 밤 10시에 끝났으면 제후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스님을. 한 판 더 하자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대중 처사님, 보살님들이. 자, 그랬습니다. 아무튼 행복했다고요. 네. 이예피님께서 이제는 해가 일찍 떠서 밝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행복한 시작입니다. 아니,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들려서 너무 감성적인 충돌에 뭔가 선택했다가 다음 주에 스님 시킨 대로 했다가 한 주간 고생했어요. 뭐 이럴까 봐. 그렇죠. 내가 마음 먹어서 한 것. 무조건 감성에 치우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먹어서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해보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움 별맘님께서 어제는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한방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스님 이번 감기 아주 독하대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금요일 아침 출발. 오, 같은 시간대에 비하면 밖이 환해져서 해 뜨는 시간이 빨라졌나 봐요. 겨울이 가고 있는 거죠. 아, 추운 것과 길 미끄러운 것 싫었는데 따뜻한 봄이여 빨리 와라 와라. 좀 곧 있으면 금방 또 올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약간 이제 우리 몸이 또 따뜻한 봄 날씨에 적응을 했다가 또 삼한 사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사만 사온이 아니라 뭡니까 그거. 아무튼 그 봄에 되게 추운 거 제가 그때 입대를 했거든요. 아, 꽃샘추위. 예, 꽃샘추위가 또 찾아올 거니까 그때 또 뭐 그런 것들 또 자연스럽게 맞이하시면 되겠죠. 지견아님께서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아침을 열어요. 제 자신을 존중하면서 깨어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 금요일이 그런 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지향님께서 어제 큰애 대학 졸업식이라 서울 다녀왔어요. 시간이 남아 오랜만에 길상사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 원찰로 다니던 곳이라 고향에 간 것 같더라고요. 몇 년 만에 여유 즐기면서 차 한잔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분인데 고향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가실 때 서울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경기도에 주로 거주를 하지만 주민등록이 전라도 소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는 다 서울로 느껴지는데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은 30분 타고 넘어가면 서울로 갔다 올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길상사. 아, 예쁘죠. 아, 길상사 진짜 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데이트 코스로 너무 적합하지 않나. 과연 여기가 사찰인가.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창 예뻐지고 있을 거예요.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님께서 스님 반갑습니다. 도바님들 굿모닝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참외 방송 맞네요. 저도 막내 동생이랑 통화하면서 언성이 높았네요. 참회합니다.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런 상황이 잔상에 남아서 속상한 것 같아요. 참지 못한 누나가 미안해 하셨습니다. 참회 내용은 2부 때 좀 아꼈다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아침 인사가 왜 이렇게 뭐 질문을 무거운 걸 던지셨나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좋습니다. 네, 2부에서도 우리 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 언성이 높았던 거. 자, 그게 제일 쉽게 저지르는 후회죠. 예, 그렇죠. 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한번 꾹 참고 내 표정이 이미 상대방이 봤을 때 화가 잔뜩 났다라는 거를 모를 방법이 없을 정도로 내가 얼굴 표정이 핏대가 섰다 하더라도 말은 꺼내지 않는 거. 이거 말고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거 되게 노력했거든요. 아서지님께서 스님 법체 건강하신지요? 며칠 전 별일 없는 하루를 보내다 적어봤어요. 아이고, 이거 갑자기 왜 사자성어입니다. 네, 1. 일각선님 사자성어예요. 아서지님께서 1. 일찍이 기상하셨나요? 3시에 기상했습니다. 각자의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나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치듯 한 달이 후딱 갔어요. 님들 목표를 향해 함께 가요. 지금 이 순간 찾아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제 이름으로 본명으로 사자성어가 아니라 뭡니까? 예, 사행시를 적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순영님께서 함께하는 정초기도가 마음을 청정하게 해주는 날들입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아,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찰에서 정초기도를 나름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는 또 사찰에서는 또 7일 동안 하기도 하고 보름 동안 하기도 하는데 스님들도 하루쯤 게으를 마음을 가지고 목탁을 잡았다가 열심히 기도하시는 불자님들을 보고 또 정신을 가다듬기도 하는 것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천수경 하면서 신묘장고 대달한 일을 7독 7번 독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눈물을 훔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눈물 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또 편안하게 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법심님께서 반갑습니다. 다다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다절에 도바님들 모두 올 한 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길 바라납니다. 저는 교육이 있어 순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들어야겠네요. 2시간 신나게 즐기세요 하셨습니다. 교육이 있어서 어디 가시는군요. 보성에서 순천이면 30분 차로는 30분 조금 더 걸릴 텐데요. 그러시군요.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정법심님. 진성님께서 참 빠릅니다. 시간 흘러감이 유수 같습니다. 겁이 날 정도로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마스크 하셔요. 갑작스런 추위도 맞고 코로나도 예방하시고. 아, 그러게요. 이제는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깜빡하고 제가 뭐 못 쓰고 왔는데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설날도 지나갔고요. 이분현님께서 스님 저도 날마다 잘 살고 있어요. 아유,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반갑습니다. 이분현님. 자, 이 밖에도 진선행님, 미미미미님, 금현님, 최영준님, 수영권영국TV님, 기주영란님, 지수영님, 명주님, 선연아님, 재영미님께서 합장으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다양한 이야기들은
라디오 올림회과 B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BTN 라디오의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함께함의 힘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 바로 정기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언제나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있는데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큰 마음을 내어주시면 어떨까요? 1855-0108, 1855-0108번 붓다회로 전화를 주시면 BTN 라디오 올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화면 상단에 있는 계좌 하나은행 241-910004-92805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쌓이는 계좌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성 잘 받아서 재밌고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표합시다로 넘어가 볼게요. 내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되는 것들 투표로 결정해 봅시다. 투표합시다. 오늘의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뛰어넘는 안건이 될 것 같은데요. 성격과 환경,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1번 성격이 환경을 바꾼다. 2번 환경이 성격을 바꾼다. 환경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성격에 따라 내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즈가 부르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들으면서 지금 바로 투표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버즈가 부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사전 투표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무엇이 더 큰 영향을 주는가? 1번 성격이 환경을 바꾼다가 22%, 2번 환경이 성격을 바꾼다가 78%고요. 생방에서도 비슷하긴 합니다. 1번 성격이 환경을 바꾼다가 35%, 2번 환경이 성격을 바꾼다가 65%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뭐 서로 이제 어떤 하나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정답은 없죠. 정해진 답은 없지만 처음에 저도 당연히 여러분들처럼 2번 환경이 예, 나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늘 직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기 직전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장소에 새로 가서 하는 행동이 남들에게 보여져서 그것이 공감대를 얻어서 뭔가 조금 영향을 끼치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중생활을 많이 하면서 저도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일산의 사찰로 이제 방부를 드리고 이런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요.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내가 잘 화합하면서 내 본분을 잘 행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제가 하는 행동 패턴과 이런 것들을 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도 가끔 느껴요. 다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나라는 사람이 나의 성격이 주변 환경을 바꾼다 1번에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보기 전에 그렇죠. 예상되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아니면 뭐 청소를 한다. 최근에 저처럼 청소를 해서 환경을 또 깨끗하게 해서 성격을 마음을 또 이렇게 그 의욕을 샘솟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어디 이제 불교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교 같은데 혼자 공부 못하니까 입학을 해버리면 그 커리큘럼에 의해 가지고 내가 좀 다듬어지기도 하고 공부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다이어트 선언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에 하면서 주변에 얘기를 하면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뱉은 말 때문에 하게 되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이야기에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야기 많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스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일각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용히 듣고 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남쪽이라 봄 소식이 여기저기서 느껴집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아이고 스님 어디 계시나요? 남쪽이시면 영남과 호남 중에 어디신지 아니면 제주도 쪽이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가끔씩 들어주시잖아요. 사연도 남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보현님께서 스님 저는 1번입니다. 저는 제 성격으로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바꿔요. 호주에서도 제일 꼴찌 지점이었고 4명이 했었던 곳이었는데 3명이 1등 샵으로 으쌰으쌰해서 만들고요. 수입 무역회사에서는 4위였는데 제가 각 외국인 샵에 전화로 오더 따서 2위로 바꿨어요. 공군부대 재직 시 대통령님이 순방했는데 신기하게 아침 일찍 새벽에 출근하고 싶어 갔는데 단장님께서 미쓰리 브리핑 대본 크게 확대해 줄 수 있어? 조종사인데 안경을 쓸 순 없잖아. 이런 이야기는 후배들에게 못하네 하셔서 해드렸어요. 그때가 새벽 5시였어요. 택시 타고 후문에서 30분을 걸어 들어갔던 깜깜한 길. 그 이후 제 부서장이 오실 때마다 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편한 군생활 했답니다. 뭐든 주어진 일에 더 죽을 힘을 다해 해줍니다. 남의 일이면. 제가 한번 인연 맺으면 너 거와 내 거가 아니라 우리 거로 만듭니다. 우리 BTN 라디오 울림처럼요. 가끔 넓을 보 연꽃 연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선친의 마음에 감사드리고 있어요. 어느 환경이나 화이팅하는 마음이요. 어떤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는 세상 한가운데여서 행복합니다. 우리 이보연님께서 또 예전에 본인이 했던 일이 또 환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군 생활을 편하게 하셨다고. 군무원이셨지 않습니까? 공군부대에서. 그러셨군요. 네, 아주 길게 또 사연을 남기셨습니다.
이 연꽃 이름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독야청정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제는 대중과 막 섞여서 화합하는 그런 마음을 또 먹으시면 그 이름을 더 풍성하게 또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은님께서 저는 성격이 환경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남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같은 환경이라도 각자의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요. 저도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일하게 되면 더 즐겁고 일이 힘들어도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또 힘이 난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그 불전함을 그 안에 있는 그 보시금을 이제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그 일을 같이 했어요. 뭐 송산스님이랑 지영스님이랑 이렇게 뭐 공양주부 사람을 다 같이 했는데 그 일이 단순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시간이 잘 지나가게 한 시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했더니 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예, 똑같이 일이라고 해서 뭐 막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합해가면서 그러니까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긍정적인 사람들과 또 같이 일을 하면 또 영향을 받습니다. 한연호님께서 1번 2번 둘 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 선택하기는 힘드시죠. 예,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다양하게 나눠보는 시간이잖아요. 임미자님께서는 1번이라고 하셨고요. 서지행님께서는 늘 좋은 말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스님의 화통하고 시원한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목소리 크다고 조용히 하라고 제가 제 어머니한테 예, 제가 아버지랑 똑같다고 가끔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예, 빛을 발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담임선생님 너무 하셨어요. 똑같이 떠들어도 제 목소리만 들려서 하루에 평균 3번씩 밖에 불려나가서 손 들고 엎드려도 뻗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랬습니다. 광명심님께서 성격과 환경 무엇이 먼저냐? 보기만 보면 환경이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성격은 가정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면 성격대로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듯이요. 오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희망을 투표해봅니다. 1번 성격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끼리끼리 모이면 그게 환경이 되고 아니면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세 살까지 형성된 인격으로 평생을 산다. 어떻게 형성됐겠습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 행동 그게 다 한계치가 되고 범위가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신 평상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따라하고 사고방식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나이가 성인이 되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제가 어른 됐다고 막 똑똑똑똑한 척 하는 것 같아도 진짜 생각해보면 부모님한테 배운 게 엄청 영향이 커요. 영소님께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랜 지기인 고향친구와 성격이 맞지 않아 이게 뭐지?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쩜 저의 아집 때문이라 반성해보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격 1번에 한 표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다. 오렌지기 되게 친하신가 봐요. 근데 저도 친한 친구, 친한 도반들과 어떨 때 의견이 안 맞아서 굉장히 서운하고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는데 배신은 무슨 배신? 누가 믿으라고 했나요? 믿을 바도 아니었는데 내 입장에서 배신 혹은 서운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예, 나 아니면 남이다. 예, 각자니까 또 그런 다름을 또 인정을 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공생하는 마음으로 또 바라보시면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 있을 것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영소님께서 스스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명주님께서 환경이 성격을 바꾼다에 한 표 던집니다. 30년 넘게 살다 보니 신랑과 비슷해지고 있음에 크크크. 아, 그렇죠. 아, 지난 주말에 제가 봉갑사, 보성의 봉갑사 은사선생님 계신 절에 갔다가 이제 서울 오려고 이제 광주 송정역 기차역까지 오는데 부모님께서 데려다 주셨거든요. 설 연휴라서 절에 오셨던 거예요. 두 분이 앞좌석에 타고 제가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그 이제 봤는데 아, 자기들은 서로 막 잔소리를 하고 막 디역태가 하시는데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두 분이. 그래서 이미 제 나이가 40이 다 됐으니까 40년을 최소한 결혼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갑자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싸우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제3자가 듣기에는 서로가 서운할 수 있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데. 가령 사중에 봉갑사 식구들이 많은데 남편 험담을 하거나 부인 험담을 하거나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랑 싸움이긴 하지만 대중들이 보면서 막 웃을 거 아니에요. 예뻐 보이긴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얘기들. 그래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함께 하고 두 분이 서로 친구 따로 안 만나시거든요. 다 두 분이서 극장을 가도 요즘도 가시고 두 분이서 가시고 그래서 참 결혼 생활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최용주님께서 환경과 성격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걸까요? 저는 2번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깨끗이 해주며 성격이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순식간에 바뀔 거라면 그거는 엄청 내가 게을렀다는 뜻 아닐까요? 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예. 어쨌든 좋습니다. 진성님께서 저는 2번입니다. 환경이 성격을 더 좌지우지하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영님께서는 스님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환경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송광사로 출가를 했죠. 해인사도 가보고 통도산 안 가봤지만 삼보사찰이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송광사 가서 그 컨츄리한 그런 클래식한 대중생활이 마음에 들어서 거기 들어갔더니 그렇게 이제 제조돼서 이제 나왔죠. 법윤환님께서 1번 투표합니다. 내가 주체여야 모든 것이 퍼펙트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깔끔하면 저절로 환경도 깔끔 아름다운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환한 미소가 내 자리를 빛나게 하고 머물고 싶어 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영향을 끼친다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설마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오류라는 거겠죠. 이해피님께서 2번입니다. 좋은 환경이 성격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 부모는 늘 애쓰지요. 그렇습니다. 제3자들은 쉽게 하는데 이 부모님들은 엄청 애가 쓰이죠. 그래서 자식한테 좀 지나치게 교육을 하기도 하죠. 그리운 별맘님께서 저는 2번입니다. 10년 이상 보아온 친구였고 몇 년 못 본 사이 뭔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평소 그 친구를 알았다고 생각해 급전을 빌려줬는데 아 먹튀입니다. 아이쿠. 먼 나라로 코로나로 들어오지 못하니 기다리면 되겠지 생각했으나 이제는 연락 두절 사업 실패했다네요. 환경이 사람을 모름치하게 바꾼 거겠죠. 참 이거는 제가 제 경험치 내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참.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시되 뭐 잊어버리셔야 되겠죠. 예. 아무튼 별일 없기를 바라십니다. 누구에게 그리운 별마님에게 별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주영란님께서 저는 1번 성격이 환경을 바꾼다 선택했습니다. 성격이 마음이 되고 마음을 내야 작은 환경 실천이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이 또 나오셨군요. 재영미님께서 스님 알고 보면 1, 2번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윤회처럼 환경과 성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당연히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죠. 환경을 받아서 성격이 형성됐다가 성격이 또 주변의 환경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회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고 수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지 맞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지양님께서 저는 성격이 환경을 만든다고 투표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었거나 서로들 안 맞아서 해결 못하고 있을 때 해결하면서 다녔거든요. 환경보다는 성격이 환경을 바꾸어요. 투표는 1번 했습니다. 우리 서지양님에게는 또 그런 또 경험이 있으시군요. 장진홍님께서 저는 투표 2번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 1번 같기도 하네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장진홍님이 저랑 비슷한 것 같네요. 저도 2번 생각했다가 1번으로 바뀌었는데 예, 변화되는 유연한 마음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미미미미님께서 깻잎 논쟁 같습니다. 딜레마적인 정해진 답 없는 주제들만 가지고 옵니다. 예. 혜진님께서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 말 맞습니다. 자랄 때 엄마가 너무 깔끔하고 차분하고 조곤조곤한 분이셨는데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지금 엄마랑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또 참말로 느긋하고 조용하고 딱 학자 같은 신랑을 만나 38년째 살다 보니 이제 착한 신랑을 닮아 저도 요금은 방방거리지 조금 내려놓고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군요. 자 이렇게 또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성격이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태어나면서 어리니까 성격을 환경이 영향을 줘서 성격이 형성됐다가 또 그 성격으로 내가 다니는 곳을 환경을 만들었다가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 다시 성격이 영향을 받다가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여러 생을 거듭해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또 귀하게 또 잘 살면 그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코너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세상 풍경 가겠습니다.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지난 주말 봉갑사에 다녀왔다.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나를 위해 사형스님이 나오셨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그동안 나는 사형의 출가담을 직접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 물어보았다. 우연히 해암 큰스님의 법문 테이프를 얻어 법문을 듣게 된 사형은 39살 때 해인사 원당암으로 큰스님을 뵈러 찾아갔다. 그러나 그땐 이미 큰 스님은 입적을 하셨고 제가자의 신분이었던 사형은 한철 공부를 결심하고 원당암 제가자 선방에 입방했다. 그런데 해제를 할 무렵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 같이 공부하던 한 처사님이 무어에 씌인 것처럼 사형의 이름을 불렀고 큰일인가 싶어 뒤돌아보던 사형은 처사님에게 얼굴을 가격당해 5개의 치아신경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 황당한 마음에 부상이 아물 때까지 절에 며칠 더 머무르게 되었다. 그런데 꿈에서 가사를 입은 한 노인이 자신이 입던 가사를 벗어 사형의 방 옷걸이에 걸어주며 불안해하는 사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또 며칠 뒤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 절 여기저기에 급히 보수 작업을 해야 했고 이 일에 몰두하다 보니 사형은 어느새 아프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사중의 소임자 스님들이 차례로 맹장이 터져 간호해야 할 남자가 필요하여 이 일을 사형이 부탁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사양은 당시 원주 스님이었던 은사 스님에게 출가를 했고 지금은 은사 스님과 함께 봉갑사를 복원하는 불사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마친 스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살아보니까 출가하기까지는 인연들이 끌고 와주는 것 같아. 마치 부모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자식을 키워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부처가 되고 못 되고는 지몫인 것 같더라. 스님의 출가담을 들으면서 우리 사형제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각자의 복은 출가를 하게 만드는 여러 인연으로 끝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내가 그 모습 잡을 수 없는
네, 조동진의 언제나 그 자리에 듣고 오셨습니다. 오, 갑자기 또 잔잔하게 또 노래가 깔렸습니다. 그리운 별맘님께서 오 조동진 노래 스님의 출가 스토리로 엄청난 인연이 있음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님도 참 대단하셨고요. 출가를 이끈 인연에 대해 말씀들을 나누셨군요. 예, 제 사형 스님에 대한 스님의 출가담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 주제는 또 이보현님께서 스님 듣는 내내 전율이 인연에 인연을 더해주는 불가 인연 덕분에 스님을 배웠네요. 봉갑사를 지난주 포털에서 광부개미처럼 파보았어요. 사찰이 독특하게 원형으로 지어진 것도 있어서 꼭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은사스님과 스님 법체 잘 챙기셔야겠어요. 네, 지금은 제가 주중에는 대부분 뭐 일산의 정회사에 있지만은 또 주말에는 가끔씩 저 보성에 있는 봉갑사에 가기도 하죠. 인연에 대한 이야기죠. 인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가져온 거죠. 그냥 그랬다 이게 아닌 거죠. 까망님께서 때로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인생은 담금질, 환경은 좋은 인연들이 모여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 시점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사형스님이 그러고 보니까 한 지가 17년이 됐는데 어떻게 출가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뜬금없이 제가 물어봤는데 자기도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왜 출가했는지는 설명을 못해요. 그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아파 죽겠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말 주변에 없으신 분이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법문 테이프 듣고 이제 큰 스님 뵙고 싶어서 그 절에 갔는데 돌아가셨지. 돌아가가지고 그래 한철 공부라도 하자 그랬는데 제가자 그 선빵이거든요. 달마선언. 거기서 이제 방선죽비 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있던 그 처사님이 아마 소임을 맡았을 거예요. 대중을 좀 살피는 반장 비슷한 청중인가 열중인가 소임자인데 뭐 누구 처사님이라고 불렀다가 뒤돌아봤는데 주먹을 쳐서 이빨이 나가서 신경이 다섯 개나 죽었는데 다시 못 산다 그랬어요. 병원에서는. 근데 100년 만에 또 폭우가 내려가지고 막 원당함이 떠내려가는 상황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보수 작업을 하고 이런 상황도 속에서 스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마치 거기까지 불보살님이 나를 이끌고 와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스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예, 그 인연까지 복이 다 써진 거니까 부처가 되고 못 되고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소로 태어날 짓을 하느냐. 지옥에 갈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부터 결정난 거기 때문에 내가 스님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전생에 훌륭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리석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 영광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그 불운했던 과거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내 인생이 길을 만들어서 간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심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말들 하거든요. 아 내가 참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도움을 받나. 아이고 고마워. 잘 쓸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어놓은 복을 받는지 아니면 다음 생에 갚을 빚을 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누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지금 새롭게 내 인생길을 내가 지금 닦아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부모님이 때 태어났으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스님으로 출가를 했으니까 전생에 선업을 많이 닦았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뉴스나 이런 데 다 욕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인인데 예. 그러니 제가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집중을 해서 살아야 되지 과거의 영광이나 슬픔에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말씀으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빨리 지나갔네요.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마바냐바라밀님, 이보연님, 송명옥님, 최순영님, 지견아님, 장미영님, 이분현님, 선현아님, 권태섭연가님, 박찬진, 정말로님, 진선행님, 이정은님, 박순애님, 채난이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유튜브로는 이예피님, 박성홍님, 까망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잘 받아서 방송 제작에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클로징 곡은요, 이혜린이 부른 늘 지금처럼입니다. 자, 이 노래 듣고 2부에서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릴게요. 길에 변함없는 친구 BTN 라디오 울림은 여러분의 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라디오를 청취하시면서 울림 앱 하단에 있는 후원 버튼을 눌러 소중한 마음 전해주시면 더욱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BTN 라디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품은 BTN 라디오 울림,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을 기다립니다. 무명이란 어두운 맘, 지혜가 없어 어리석고 불완전한 행동 나오네. 전생에서 현생으로 넘어오면서 성품성질 타고남이 시기라 하네. 절대 진리 청정수행 명색생기여 몸과 마음 발전하여 기능 열리네. 이처럼 도림스님의 법화경 해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한글 법문입니다. 도림 스님의 중생구제 원력이 담긴 결정체 법화경과 화엄경,
그리고 유마경을 꼭 사경하시고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구입은 서울 전화 02-928-1331, 928-1331 법화정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공감을 전하는 BTN 라디오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다인다색 2부가 방송됩니다. BTN 라디오 다인다색 스포츠 뉴스 알아두면 쓸모있는 스포츠 뉴스들을 모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알쓸쓸 뉴. 현재 카타르 도하에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인어왕자로 눈도장을 찍었던 황선우 선수가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4초 70 5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는 2위, 2023년 후쿠오카에서는 3위에 오르며 한국 수영 최초로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한 황선우 선수. 도하에서 3회 연속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사실 처음 출발과 중반까지 황선우 선수는 꽤 잘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150m 지점에서는 미국의 루크 홉슨 선수에게 역전을 당했죠. 접전에 접전을 이어나가던 황선우 선수, 끝내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그 비결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100m까지 페이스가 괜찮았습니다. 옆에 홉슨이 속력을 높였지만 따라가면 제 레이스를 망칠 것 같아 계획대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50m에서 승부를 걸었던 게 잘 풀려서 1분 44초대 좋은 기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 휩쓸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순간의 희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실천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 나이 21살 황선우 선수는 그렇게 했고 그 결과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5개월 뒤 파리올림픽에서의 황선우 선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황선우 선수의 꿈이 연결해가는 과정에 박수를 보내며 그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나답게, 황선우는 황선우답게 결국 원하는 것을 해내는 사람이 되길, 또 그런 선수가 되길 응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준환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스님께서 안녕하세요, 일각스님. 오랜만에 들어와서 인사 남깁니다. 저는 지금 인도 부다가야 부처님 성도지에서 소식 전합니다. 울림 가족과 정혜사 대중들을 위한 기도도 올릴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무여스님 뭐 어디서 저기 가신다고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시군요. 지금 가셨군요. 가셔서 다니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아무래도 가면 또 건강적으로도 예, 물도 적응이 힘들고 하실 텐데 스님들은 경험이 조금 있으실 테니까 덜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어쨌든 그 바쁜 와중에도 예, 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면서 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새벽 4시 반이래요. 이제 최초의 설법지 바라나시 노겨온으로 출발합니다. 아, 이제 부다가야에서 노겨온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최초의 설법지. 아, 그러시군요. 참 이런 소식도 전해드릴 수가 있어 좋네요. 이정은님께서 알쓸쓸 뉴스. 저도 정말 저에게 큰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울림도 인연이 되고 이렇게 좋은 스님들 말씀도 듣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좋아하는 마룬5 노래도 듣고 라고 하셨고요. 이보현님께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를 믿고 하던 대로 해주는 황선우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우리 황선우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는 또 오전에 카타르 도하에서 100m 남자 자유형에서 메달권에는 못 들었지만 5위의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선수로 100m 자유형의 결선에 진출한 것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200m, 100m 이런 데서 메달을 따거나 결선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황선우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참 인생은 스포츠다. 이 알쓸순류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스포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가 굉장히 그 열정적인 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예, 그 결과물인 경기를 통해서 또 경기를 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가지는 방법, 마음의 코어 근육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황선우 선수는 근데 인터뷰에서도 뭐 옆에 선수가 미국 선수가 앞질렀는데 신경 안 썼다 그랬는데 제가 결승전 경기를 보니까 그 이렇게 헤엄치는 장면이 너무 빨라가지고 옆 사람을 의식을 하기 힘들 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불교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관세음보사 육자대명 왕진언인 옴마니 밤매움을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 스스로를 축복하는 일, 내 스스로의 나의 귀중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안다는 의미가 옴마니 밤매움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옴마니 밤매움이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한 기도가 될 테니까 마음의 코어 근육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다다성어 가보도록 하나요? 사연 좀 더 볼. 자, 지금 김화정님과 임미자님, 목한님, 후리지아님, 뭉초탐맘님, 최분자님, 디즈니님, 지민님께서 또 함께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사연 좀 더 볼게요. 최영호님께서 스님 방송 처음 들어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최영호님. 처음 오셨다는 분이 왜 이렇게 반가울까요? 두 번, 세 번 오신 분도 반갑습니다. 예. 다른 뜻 아닙니다. 네. 이제 약간 이제 반겨드려야죠. 영업 같은. 아, 진짜 반갑습니다. 자, 정말로님께서 기다리던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정말로님은 정말로가 이 부사잖아요. 정말로 기다리던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런 뜻으로 느껴져서 뒤에 부정적인 의미가 다 써지면 그게 정말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박인수님께서 스님 참 좋은 인연에 감사합니다. 어떤 인연일까요? 세상 풍경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죠. 좋은 인연, 나쁜 인연, 핵심은 사실 그거죠. 좋다, 나쁘다는 그때 내가 느끼는 내 입장에서의 느낌이지만 그게 뒤에는 스님을, 사형 스님을 출가하게 만들었다. 나를 어디까지 끌고 왔다. 이런 거니까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는 의미겠죠. 현종이님께서 진언 뜻 감사합니다. 사실 옴마니 밤매움의 그 직설적인 뜻은 제가 잘 모릅니다. 부끄럽게도 잘 모르지만 그 관세음보살 육자대명 왕진언이라고 불리는 옴마니 밤매움이 담겨있는 의미가 아침에 일어나서 옴마니 밤매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 자신을 축복하는 일. 스님들이 사시해 볼 때 축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 예. 에밀리님께서 대만 여행 중입니다. 스님 목소리가 피곤함을 조금 잊게 해 주십니다. 열혈 애청자 인증. 아, 감사합니다. 대만 여행 중이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다들 설날 끝났는데 왜 복귀 안 하시나요? 언능 들어오십시오. 모닥불님께서 잠을 좀 깨고 싶은데 여자아이들의 슈퍼레이디 들을 수 있을까요? 최신곡입니다만 스님이라면 혹시 아실 것 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괜찮나요? 다들 합의 보십니까? 아, 사실 제가 여자아이들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거 우리 그 전소연님께서 이번에 최고음 3옥타브 그거를 찍은 노래인데 한 두 번쯤 들었어요. 톰보이로 유명한 우리 여자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해놨으니까 PD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은 또 이제 고음 한번 들으면 잠이 깨겠죠. 좋습니다. 모닥불님. 배순덕님께서 스님 여기는
인도 부다가야 부처님 성지 순례길입니다. 날씨 환경, 열악한 환경 상황에서도 열심히 부처님법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불자들을 보면서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가셨군요. 네, 지금 따라가신 분 또 있습니다. 이성희님께서 스님 저도 인도에 있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또 다른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빨리빨리 준비 중이라고 하셨네요. 아이고, 거기 참 대중이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대단한 일입니다. 예, 저는 도반 스님들이랑 5명이서 갔는데 예, 제가 총무 맡았거든요. 시봉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로 힘들었어요. 참 그래도 뭔가 불교를 배우고 난 다음에 성지순례를 했을 때 아 여기가 그곳이구나.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수자타의 우유죽을 먹고 돌아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설법하셨던 녹야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신심이 더 커질 테니 전혀 시간 아깝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건강하게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우리 백영덕님, 배순덕님, 이성희님, 준한스님, 무효스님 모두 네, 그 대중들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갔다 와서 또 얘기해 주세요. 혜진님께서 인도 소식 전해 주시니 마음은 어느새 인도로. 저도 법회본 감회가 새롭게 추억이 되어 오르네요. 보드가야 보리수 나뭇잎을 주어 책갈피에 고이 담아온 기억도 모두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셔유 하셨습니다. 꽃들님께서 내 인생은 이제 옴마니 파드메 옴 관세음보살 주문으로 모든 법문의 명법문 이 순간 살의 지주 이 순간 삶의 지표가 되는 알찬 내용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꽃들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세음보살님의 주문 온만이 받네요. 같이 해보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하면 좋습니다. 법륜아님께서 요번 명절에는 원장님이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1층 옷가게 상품권을 주셔서 연보라 예쁜 20대 같은 화사한 보들보들한 밍크 같은 느낌의 니트와 통일자 블루진을 샀어요. 그리고 돈 더 보태어 카라 넓은 자켓도 샀답니다. 오늘 출근 때 세트로 입고 출근할까 생각 중인데요. 춥지 않을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멋쟁이 할까요? 하하하 스님 도반님들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당연히 입고 가셔야죠. 오늘 아니면 그 느낌 안 납니다. 오늘 따뜻합니다. 눈이 와도 입고 가십시오. 눈이 와도 입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부터 다시 추워집니까? 그래도 아니 뭐... 얼마나 지금 대충 얘기만 들어봐도 이미 입고 싶으시잖아요. 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늘 아니면 그 느낌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루시지 마시고 기분 좋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보연님께서 불과 2년까지는 이끌어주듯이 자연스럽지만 그 이유는 내하기 나릅니다. 스님 별빛살이 찬불과 성악 트롯돌 송우주님의 떨켜 신청해봅니다. 발라드예요. 잎꽃 과일이 줄기에서 떨어질 때 그 자리에 형성되는 분열 조직 또는 유조직 세포층이라고 하네요. 떨켜가 그렇다는 거죠.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에 놀랄까봐 잠시 공간을 남기는 것처럼 에벨리고의 이별의 아픔도 중간에 떨켜처럼 공간을 두기를 바라는 노래입니다. 지난번 초대해 주신다더니 신청곡으로 합니다. 아유 오늘 신청곡 많네요. 결정은 우리 피디님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자아이들 노래를 좀 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진행님께서 스님 방송에서 세 분 은사스님 말씀하시는 거 재밌게 봤습니다. 일각스님 은사스님께서 혹시 해인사 방장이신 원각 큰스님과 사형사제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원각 방장스님께서 해암 큰 스님의 두 번째 상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은 26번째 쉰 분 가운데 그래서 사형 사제 맞습니다. 광명 시님께서 아하하 40년 살면서로 닮아가는군요. 그렇군요. 저도 온 9년 차인데 아직 31년을 더 살아봐야겠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거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울림 만세 울림 도반님들 예, 더더욱 만세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40년까지 안 가셔도 이미 광명심님도 많이 영향을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그냥 뭐 하루하루 잘 사시면 되겠죠. 아 근데 정말 그런 생각 드는 게 결혼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40년을 산다는 거. 예, 그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꼭 그래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대단한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운 별맘님께서 스님의 아버님도 출가하시려다 그때 당시 스님 나이 어려서 못하셨고 나중에 스님 출가하시려 할 때 만난 스님이 아버님과 연이 있었던 분이란 스토리를 제가 봤거든요. 인연.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막 그 꾸미면은 막 뭔가 대단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 또한 그냥 인연이 저를 거기까지 끌고 와준 거죠. 예. 이미 복은 다 썼습니다. 그 뒤에는 정말 제가 또 하루하루 복을 짓든 업을 짓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사연 또 많이 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다다성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닥불님의 신청곡이자 또 저의 또 신청곡인 아이들, 여자아이들의 슈퍼레이디 들을게요. 우리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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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게 퍼퍼 여기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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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따윈 없어 날 맞는다면 세기 남자들을 보는 가시 억소리는 넌 그 사치 용을 조금 흔들 틈없이 ready to shoot 입술이 다 번졌어 그 어떤 놈보다 멋지게 누구보다 멋지게 언젠가 세상을 망칠 그 겁에 질린 눈빛도 참 못했으니까 아우디 눈빛은 폐왕색 폐기 여왕의 자질도 베디 백인백이 다 기절한 가성이 겁먹은 대표 그래 빼는 게 없거든 Do you know 붓길이 다 번졌다 그 어떤 눈보다 멋지게 누구보다 멋지게 We came to take one.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Everybody say. 불교의 가르침이 담긴 네 글자로 인생의 방향을 잡아보는 시간.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네 글자로 삶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다다성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사자성어는 바로 이참사참. 네, 오늘 주제는 이참사참입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것이고 말로 설명하라고 해도 뭐 이렇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방송국에 오기 전까지
무슨 생각일지 화두 들듯이 생각을 하고 왔어요. 당연히 뜻은 다 나와 있지요. 근데 정말 그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참사참은 결국에는 참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치적인 참회를 하느냐 아니면은 현실적인 참회를 하느냐로 나눠서 이참과 사참이죠. 한자는 그렇습니다. 이치리자 참회참자 일사자 참회참자 참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참도 해야 되고 사참도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이치적인 참회는 어떤 걸까요? 참회라는 말은 내 자신의 죄의식을 더 증가시키는 게 아닙니다. 난 나쁜 놈이야, 난 잘못했어 하면서 스스로를 꾸짖고 막 머리를 쥐어박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참회가 아니라 깨우친다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 이치적으로도 어떻게 해야지 깨우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해야지 깨우칠 수 있는 거라서 두 가지 측면이 제가 봤을 때는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두 개가 다른 것 같아요. 이참으로서 이참이 되지 않으면 사참으로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들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제 해석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이참은 이치적인 참회입니다. 마음으로 참회하는 거죠. 나는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이해를 완전히 하는 겁니다. 천수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무자성 종심기. 예, 죄는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서 마음 따라서 일어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순간에 일어나서 사라질 마음인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따라가서 쭉 이어나가죠.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분별하고 얕보고 화내고 이렇게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이 잠깐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의미 부여를 해서 집착을 해버리니까 업이 되고 죄가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자신을 죄의식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죄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누구를 불편하게 했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어긋나거나 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 그걸 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걸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아는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해서 완전히 알아버리면은 다시 반복 안 하겠죠. 이것이 이참입니다. 나와 남이 없고 죄라는 것 또한 따로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따로 없어서 죄도 공하고 공하다는 말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유롭다. 죄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되고 마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돼요. 아 스님 저는 남편이 했던 말 도저히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불가능해요. 라고 하셔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실존하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실존하지만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내가 그것으로부터 공하다는 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반성을 할 수 있고 분명히 다시 반복 안 할 수도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인지를 하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이치를 깨달아서 자유로워지면은 그것이 이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참은 뭐냐면 원효 스님도 법계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는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에 의해서 참회하는 것이 사참이다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한 중생은 법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실체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부처님의 자비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절수행을 하거나 108대참회문을 읽거나 경전을 읽거나 기도를 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힘입어서 스스로가 깨우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것이라서 사참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수행이나 독경수행이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행위에 좀 더 방점이 놓여 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 참회하고 그냥 절이나 기도 참회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자 오늘 뭐 사자성어가 다다성어가 아시나요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뭐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불교를 공부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또 이제 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비구 스님 두 스님이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탁발할 시간이 되어서 한 스님이 탁발을 나갔고 한 스님이 이제 처소에 계시다가 잠이 들어 잠을 잤는데 나무를 하러 왔던 어떤 젊은 여인이 잠자고 있는 스님을 보고 음심이 나서 음욕심이 나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고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어떤 여인이랑 음행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된 이 스님은 발아이제라고 하죠. 계율 중에 제일 가장 무거운 제. 예. 음행을 하면 이번 생에는 스님이 못 된다고 하는 단두제에 해당되는 발아이제를 행했다라는 걸 알고 넋을 놓고 자책하고 있는데 여인은 도망갔고 탁발 나갔다 온 도반이 무슨 일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네. 나는 끝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그 여인을 따져가서 잡으러 갔다가 따지를 잡으러 갔다가 그 여인은 쫓아오는 스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벼랑에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스님으로 인해서 죽었으니 살생의 죄도 지었죠. 이 도반이 각각 음욕죄와 음행죄와 살생죄를 지어서 모두 발아이죄를 지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지계제일 우바리 존자에게 가서 어떻게 참회할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승복 벗고 세속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마거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우바리 존자이시여, 왜 당신은 그런 작은 소견으로 죄의식을 더 가중시킵니까?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죄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깨치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계율에 얽매여서 그렇게 죄의식을 더 가중시켜서 불보살님이 중생을 구제하려고 했던 그런 기회마저도 박탈시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유마거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시대가 1000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유마경의 수많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1000년 뒤의 사람과 1000년 전의 사람이 같은 커넥션을 가진다라는 뜻이라는 그런 깨알 정보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1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우바리 존자가 자신 있게 계율에 대해서 누군가를 지적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야기처럼 2차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죄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되는 거지 죄의식을 가지는 게 참회가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마거사의 그 조언을 들었을 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참 4참의 목적은 결국엔 뭐냐? 대자유인이 되기 위한 겁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자유로워지기 위한 거지 큰 스님이 되거나 훌륭한 스님이 되거나 좋은 사람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승가에서는 또 포살과 자자라는 것을 둬서 15일마다 계율을 함께 독송을 해서 아 이런 계율들을 우리가 지켰어야 했지라는 걸 상기시키고 또 자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한거 동한거가 끝나는 날 전날인가 전날에 이제 대중이 모여서 한철 동안 자기가 계율을 어긴 거 잘못했던 것을 대중에게 고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런 게 저는 사참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포살과 자자가.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자, 동안과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해제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미리 당겨서 오늘 자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참회하고 싶으신가요?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견 기다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버스커 버스커가 부릅니다. 잘할걸.
않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은 난 다시 그대 생각에 네 말투 네 표정 그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었었는데 근데 왜 나는 내게 찾아가 너에게 너무 많은 걸 뺏고 조금만 더 잘할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도대체 그때는 우리가 완벽했을지라도 지금은 닿을 수 없어 그렇지만 그대여 이것 하나만 제발 부디 기억해줘요 그대여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도대체 목소리와 어색한 표정 그 말투는 내게는 익숙해질 그리운 모습이란 걸 넌 기억하고 있니 버스커버스커의 잘할 걸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다다성어의 주제는 이참사참이죠. 결국 참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회합니다. 우리 참회합니다 이 말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뜻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난 마음으로 참회했어. 나는 이미 참회했어. 그러니 상대방에게 아니면 대중들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그 내가 잘못해서 피해를 입은 불편함을 끼쳤던 당사자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건 오류겠죠.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겠죠. 사과도 해야죠. 현실적으로. 예, 왜냐하면 누군가 불편함이 있어서 마음 불편하게 있고 피해를 입은 상황들 저질러 놨잖아요. 예, 책임지는 것까지 다 돼야지 진정한 참회인 거죠. 그러니 마음 나 혼자만 하는 것은 자기 편하려고 하는 참회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다면 죽을 때까지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참회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면 아니 그때 진심으로 참회했는데요. 사참도 했는데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진 않지만 예, 온전한 참회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참회는 죽을 때까지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음으로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저기 개신교와 천주교에도 그런 거 있죠. 회개기도. 회개기도 그리고 고해성사. 고해성사 신부님께 이제 그 자신의 죄를 토로하는 것을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고백성사라고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회개기도. 니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 회개기도의 조건이 회개기도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회개기도의 조건이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가겠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스스로가 인지가 되고 실천이 되어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본인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다시 개선해가지고 개선을 실천하는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면 자기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나 회개기도 오늘 했어. 이렇게 해서 회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불교 수행자 입장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상황의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중생들이 깨우치기를 바라는 불보살님과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깨달아야죠. 깨달아서 죽을 때까지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자기 객관화도 돼야 되고 또 용기도 내야 되고 그리고 성실해야 되고 게으른 사람은 참회를 할 수가 없다기보단 되게 힘들겠죠. 재영민님께서 이참 사참 생각으로 참회하고 행동으로도 참회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참회가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깊은 깨달음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나는 사과했어. 안 받아주는 건 자기 사정이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사과가 와닿지 않았다라는 걸 안다면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난 이미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했는데 물론 진짜 진심으로 본인이 뉘우쳤는데 상대가 너무 화가 나서 그게 골이 깊어서 안 받아들여 준다면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편하려고 그냥 대충 미안해 신경 쓰지 마 내가 원래 좀 그래 나 뒤끝 없는 거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충 자기 편할 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충 해버리면 과연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 이게 참 현실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운 별맘님께서 참회가 반성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의 갭도 느꼈던 두 분이 있었고 늘 만나고 들어오면 개운치 않았던 관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삼천배 하면서 툭 내려놓기에 1순위로 그분들을 마음에서 정리했습니다. 그 후 어찌나 마음이 가볍던지요. 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 너무 반갑고 좋은 날들입니다. 아, 그리운 별맘님. 그런 분들이 있으셨군요. 또 삼천배를 하셨군요. 네, 참 좋습니다. 분명히 뭔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보현님께서 진참회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로만 하는 참회가 아니라 진짜 참회를 해야 되니까 중생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참회라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진참회라는 단어가 새롭게 생긴 거겠죠. 목하님께서 인사드립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40년 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회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시죠? 아닙니다. 정말 두 분들에게도 말씀드렸거든요. 아, 저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사스님도 그렇고 두 분 부모님도 제가 봤을 때는 속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아, 저분들이 지옥에 가시진 않겠다. 너무 열심히 성실히 잘 살아주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걸 진짜 직접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거니까 제가 두 분을 배워서 두 분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예, 참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수연 권영국 TV님께서 참외기도 꼭 추천합니다. 일단 마음이 편해요. 나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수연 권영국 TV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계가 있으니까요. Just do it. 일단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하는 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네요. 나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스님 말씀하시니 찔리네요. 저도 대충 사과했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또 뭐 느끼고 또 뭔가 개선해 나갈 수 있으시겠죠. 백영덕님께서 오늘은 불금날입니다. 새벽에 잠이 너무 안 와서 게임을 한 시간 했더니 눈은 뻑뻑하고 머리는 띵합니다. 참회합니다. 뭐 게임 한 시간 한 게 왜 참회하실 일인가요? 뭐 재밌게 하셨으면 됐죠. 안 그런가요? 이보현님께서 저는 여식이 어렸을 때 많은 일들이 닥쳐서 해결하는 중간중간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약 먹이는 것도 귀찮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을 조금 했던 20개월쯤 된 아가가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광명진언을 하고 합장을 해서 제가 크게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 아이에게 힘들어 최선을 못했던 그때를 참회해봅니다. 지금도 그때 광명진언 사건은 미스테리입니다. 그 이후 딸을 제 선지식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들은 말입니다만 아이가 6살 되기 전까지는 여기 머리 위에 여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가도 보고 이런 상황들이 전생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특이한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 아 6살 전, 5살 전의 아이들은 영이 맑아서 좀 특이한 어른들이 보기에 얘 천재 아니야? 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구나 라고는 생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에 맞게끔 또 같이 행복하게 지내시면 되죠. 수영 권영욱 TV님께서 조금 더 잘할 걸 참을 걸 지금이라도 더 후회 없는 하루 되시길. 그렇죠. 함께 그렇게 하셔야죠. 까망님께서 참회를 통해 진정한 나를 깨닫는 거 빌런 또한 나를 변화시킨다. 아 그렇습니다. 빌런 또한. 빌런의 형태로 나에게 다가와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예. 내가 빌런을 대하는 자세 예. 그런 주제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악당이란 뜻이죠. 빌런. 박성홍님께서 본인만 뉘우치고 사과를 한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그 사건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사과를 강요하는 건 그것 또한 상처인 거죠.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방법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대의 치유와 행복을 지극히 바라며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진짜 참회에 대해서 아 내가 한 참회가 이게 그냥 겉핥기식이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조심성이 있다면은 상대에게 사과를 할 때도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상대의 반응을 내가 모르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 편안해졌다 받아줬다 내가 내 진심이 와닿았다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과를 불완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마음을 쓰기만 한다면 아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자신을 가두는 일이고 나 거기까지밖에 이번 생에는 나 거기까지 그 이상은 노력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말에 다른 말 아닐까요?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네요. 그러고 보니 저도 7살 은수가 얼마 전에 늦은 밤에 막둥이 15개월 현서가 잠을 자면서 자꾸 투정을 부리니 머리맡에 앉아 괜찮아 하면서 관세음보사 염불을 해주었습니다. 엄마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들이 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막 우리 절에 있는 5살짜리 상성이도 목탁 치고 언제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사 장사함이 있고 막 그렇게 좋아하다가 요즘에는 아이패드 보면서 논다고 콩순이 본다고 법당에 예불 안 갑니다. 다 자연스러운 거죠. 재영민 님께서
저 역시도 그동안 아이들에게 자주 지적하고 짜증냈었던 시간들을 참여합니다. 울림 방송 들으면서 좋은 도반들과의 인연으로 많이 깨달아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바뀌니 사춘기 중2 딸이 한결 보들보들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춘기가 더 일찍 오니까 이미 지금 재영민이 따님은 사춘기 지나셨을 거예요. 예, 정말로. 예, 그러시니까 사춘기 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또 대주셔도 될 것 같고, 또 사춘기의 기운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아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 재영민님 중학교 2학년 때 아이였나요?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 좀 더 호르몬적으로 좀 더 불안전했다 뿐이지 다 알아들었거든요. 예. 이혜피님께서 엄마는 아이 키울 때 아이에게 한 말을 후회합니다. 그들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 같아요. 아들아, 엄마 말씀했다면 미안해.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 아드님에게 또 말씀하실 날이 오겠죠.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연을 만나서 읽어드리지만 제가 해보지 않은, 겪어보지 못한, 제가 알 수 없는 경험들을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요. 예, 제가 가르쳐드리고 제가 뭐 상담해드리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서로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도반이 공부의 전부다라고 했습니다. 도반이 공부하는데 절반도 아니고 전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한 만큼, 진짜 참회는 오늘 그 이야기죠.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이참이라는 게 그거죠. 내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부처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오류나 잘못들을 다 털어버리고 돌아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내가 부처면 남도 부처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고, 내 부모가 귀하면 남의 부모가 귀하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라면, 내 자신이 귀하고 내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존재도 겉모습은 그렇게 다르게 보여도 똑같고 평등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만 알아도 이 참회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도 우리는 깨달아서 중생의 행보를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참회를 하는 이참사참회 또 주말이 되시기를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진홍님과 수은양님, 배경덕님, 재영민님께서 계좌를 후원해 주셨고요. 또 지연아님과 겨울왕국님, 송설아님께서 함께 방송 또 듣고 계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방송도 듣고 계시겠죠. 우리 최영호님께서 스님 감사합니다. 방송도 잘해주시네요. 스님들은 못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네. 네? 네? 뭐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네네. 어쨌든, 뭐, 칭찬해주시니 기분은 좋네요. 솔직히 인간이라. 자, 오늘 두 시간도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방송 준비를 하면서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오늘 클로징 곡은요. 동물원이 부른 다시 돌아 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봄이 다시 오니까 들을 만한 노래인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말도 즐겁게 참회하는, 그 참회가 힘들지 않은 금요일 주말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또 다음 주에 생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새 나도 모르게 상처도 절망도 홀가분하다. 어쩌면 그리운 것들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게 아닐지 몰라. 위로해본다 돌아본다 돌아본다 또 서성인다. 꿈도 점점 희미해져 흐르는 시간 따라 모든 것이 변해 흔적조차 남지 않은 꿈이 아프다 돌아본다 돌아본다 또 서성인다. 아쉬움만 남은 지난 날 소중한지 몰라 흘려보내버린 그 시간 속 내가 아프고 아프다. 창가에 홀로 뜬 달을 보다 나 같아서 눈물이 난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모두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살겠지. 그런 거겠지. 서성인다. 무엇 하나 할 수 없던 날들 거친 분노 속에 내가 나를 묶은 그 시간 속 내가 아프고 아프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모두 내가 꿈꿨던 순간들 모두 사라진다 사라진다. 저 멀리 멀어져 간다. 돌아본다 돌아본다 또 서성인다. 그리고 있는 날 본다. 하지만 믿어본다. 기나긴 겨울 뒤에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 다시 돌아.